이번에 할 게임은 네. 아, 직역하면 영원한 괴물이라는 카드 배틀 RPG 게임으로 별점 4.1짜리 게임입니다. 제 이번 재생 목록 컨셉이 4.5 이상 게임 위주로 하는데 간혹 님들이 추천해주신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님들이 추천해준 게 아니라 4.1인데 댓글을 좀 보니까 게임에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데 만약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4.1인 게 아니라 원래 4.1이나 되는 게임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기존에 즐기던 유저들을 어떻게 지금 버그 같은 걸로 갖고 있던 아이템이나 카드가 다 날아갔는데 복구를 안 해줘서 지금 벌점 3를 당했다고 해요. 이게 물론 당연히 나쁜 짓이긴 한데 이게 기존에 즐겨주셨던 고인물들을 멸시해서 별점 차를 받은 거고 게임 자체는 지금 4.1이면 별점 차를 받았는데도 4.1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The universe, a balanced world with 14 planets. God bestowed life upon 14 dragons, and they became messengers of divine grace. The 14 noble dragons. 이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렇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영광이었다. 형제는 일곱 질서와 일곱의 혼돈을 나뉘어 오래전 균형을 이루었지. 고대 용 중 첫 번째로 이런 균형을 합쳐서 그 안에서 거대한 균형이 생기게 되어 다른 괴물을 끝없이 토해냈으며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조차 침식되고 말았네. 그가 흘린 후에 눈물조차 세상 범괴물들이라 타락하게 됐으니 이제 그 누가 이들을 정화하고 균형을 가져다준단 말인가. 이 게임은 신이 용을 만들고 그 용이 용이 이 게임 내에서 가장 강한 걸로 나오네요. 그 세상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해 나간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힘으로 용을 상대하겠단 말인가. 약간 카드게임 치면 약간 특이하죠? 이렇게 대화창이 나옵니다. 자 해보죠.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레지나 루노? 시어러 직업명인가요? 이분은 카드 랭크가 S급으로 돼있어요. 튜토리얼에서 제공되는 강한 카드인가 보죠. 레벨도 굉장히 높잖아요. 스킬을 사용해서 저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르기를 누가 봐도 불기술인데 이거 써도 된단 말이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블을 지으세요. 카르가스 지금이야. 내 주문을 이용해서 녹여버려. 카르가스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수를 공격할 수 아무나 터치하세요. 오, 센데? 가운데가 보스네. 이거 약간 게임 방식 특이하죠? 보통 하스톤을 비롯한 유유형이던 하스톤이던 TCG 게임류는 상대 카드 마스터가 있고 하수인이라던가 몬스터 같은 거 소환하는 영식으로 싸우는데 이거는 플레이어가 포함이 되나봐. 이렇게 적대 플레이어가 And the world decayed more and more. 오염이 너무 심해서 황폐해져갖고 is more glittering in the darkness. Now, humans are not the only light in Radiel.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뭐 결론은 용사 같은 게 나왔다는 것 같죠? 컬킨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당신을 안내할 가이드 노아라고 해요. 신뢰가 안 된다면 당신 이름을 제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뭔 짓이야?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컬킨에는 워낙 많은 모험가들이 오니까 제가 헷갈릴 수가 있네요. 저는 성녀 라빈느님의 부탁으로 몬스터크라이의 사명을 받은 모험가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기존 유저를 멸시했으면은 운영을 진짜 거지같이 한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별점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1이나 되면은 얼마나 재밌을지 맛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니야. 너무 이게 성적인 걸 강조했다고 얘기하려 강조하지 않았다고 요즘 거의 다 비키니 입고 나오잖아요. 얘기하려 그랬는데 약간 강조가 된 것 같네요. 흔들리는 거 보니까. 튜턴 게이트는 튜턴 호드들이 컬킨 왕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모험가들이 튜턴 호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지이기도 하죠. 컬킨 왕국이 멀어질수록 위협적인 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입구가 하나뿐이라고 하네요. 비공정을 터치하세요. 던전을 터치하세요. 모험을 준비하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스태미너 개념이 있죠. 스태미너 굉장히 낮게 배정돼 있네요. 처음부터 카드 게임료는 좀 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프린이 도와줄 거예요. 프린이네요. 뭔가 말 어투구를 보니까 전혀 귀엽지 않은데 화살을 쓸 수 있는데 뭐 당연히 화살을 들고 있으니까 화살 쓰겠죠. 연계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랭크를 내가 못 봤는데 문장에 부여된 대상에 관련된 아이콘이 발생하게 됩니다. 눌러주고요. 얘 도끼 어택을 해주면은 얘 시든급이네. 문장이 발동되면서 추가 대비가 들어가네요. 어떻게 뭐가 누적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그냥 같은 거 계속 때리면 되나? 지폰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 전제 적들을 처치하면 지폰석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모으면 카드를 소환해 가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형식 이거는 좋네요. 보유한 지폰석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소환 가능한 카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방금 획득한 지폰석이 보이네요. 소환할 개수가 모였으니 충분히 소환을 해보세요. 새로운 동네가 생겼네요. 세 장의 카드로 저도 진행할 수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우선 말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필드 전투를 했을 때 특정 아이템을 통해서 이 카드가 되죠. 몬스터가 됐건 뭐 유닛이 됐건 뭐가 됐건 보통 게임을 저 두 종류로 봅니다. 좀 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은 필드에서 일반 던전 모험 모드 이런 거 돌았을 때 몬스터가 안 나오고 과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게임은 몬스터가 나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모바일 게임을 이래저래 좀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디지몬의 비유를 하자면은 디지몬 게임 두 개가 있는데 소울 체이서랑 링크즈가 있는데 링크즈는 진짜 과금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고 소울 체이서 과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두 개 차이가 가장 큰 게 일단은 모험 모드에서 모험을 했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죠. 전 이건 과금이 안 들어가는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카드 게임 자체가 과금이 많이 들어가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카드를 이런 식으로 얻는 것 자체가 이게 카드가 맞나? 카드 배틀이라고 써있는데 아직 카드 같은 요소는 거의 없는데 전투 게이지를 통해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76이고 나는 134. 아, 편하게 나오네요. 전혀 카드 게임 같지 않죠. 근데 카드 배틀 RPG라고 해서 난 TCG인 줄 알았는데 많이 느낌이 다르네요. 물론 좋은 거를 맞추는 거는 아, 좋은 거를 봐서 뭐, 내가 뭐 이 게임에서 최강 조합을 해서 랭킹 막 상위권, 최상위권에 들어가겠다. 그럼 뭐 당연히 현질하는 건 모든 게임이 같지만 아, 기본적으로 질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모험 모드에 나와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류의 게임은 가챠를 돌려도 약간 확률이 높거나 아, 배분이 이렇게 괜찮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험 모드에 나오는 거는 너무 차이가 심하면은 너무 차이가 심하면은 차라리 모험에서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위하면은 되게 데미지가 낮아 타격감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카드 게임인데 맵도 되게 괜찮게 생각합니다. 네, 괜찮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도 예쁘게 만들었고 강화할 카드 강화를 합니다.
강화 최대 플러스 5까지 할 수 있으며 강화에 지폰소가 골드가 필요한데 이번엔 공짜로 드릴게요. 강화됩니다. B로 올라간 거죠, C에서? 아니, 원래 B였나? 더 강해진 카드와 함께 전투를 해보세요. 공수 싫은데 전사가 좋은데. 이곳에서는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고 카드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차죠? 모든 게임이나 있는 구매. A가 나오네요. 아, 이게 주는 거죠, 그냥 튜토리얼에서. 정리 메뉴로 갑니다. 획득한 카드를 덱 교환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카드를 분해해볼까? 여분의 카드를 들 테니 시도를 해보세요. 여분을 받았죠. 지폰석을 얻으세요. 아, 지폰석을 얻었습니다. 지폰석 강화할 때 들어가는 거죠. 좌측에 마법진이 궁금하죠. 지폰석에서 영혼을 추출해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도구랍니다. 지금부터 B등급 카드를 연성할 건데 방금 보내드린 지폰석의 개수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 부족한 부분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추출을 선택합니다. 추출을 해서 카드를 만드는 거야? 연성이 시작되면 랜덤으로 나오겠네 이것도? 마법사인가 드루이드 같은 거겠죠? 아, 여기 표시는 주먹인데? 주먹으로 때리는 마법사인 거지. 자, 가자. 네, B등급이 레벨업. 일정량의 골드를 지불하는 것으로 현재 모험가의 레벨을 솔직히 레벨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골드 살짝 넣어줬으니 교환 해줍니다. 우리 프리는 대사 한번 치고 바로 나가리네. 자, 이제 튜토리얼 끝난 건가요? 아, 끝났나 보네요. 이런 식 튜토리얼 받는 게임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전 뭐 컨셉 자체가 게임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죠. 예, 사람들마다 다 과금, 요즘 과금 난리잖아요. 그런 거 보는 방법이 있죠. 어디서 과금 아이템 있나? 가격 대비를 보고, 가격 대비도 가격 대비지만 아이템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먹는 거네. 골드를 받고 지폰석.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재료도 살 수 있고요. 저렴한 편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과금을 안 하면 못 얻는 아이템이 있고 있고 없느냐가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야지 좀 라이트 유저들도 어차피 다 과금을 하게 되겠지만 꿈을 싣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식 주네요. 출석 보상 그렇게 많이 주네요. 30개면은 볼까요? 아, 나 지금 시작에 사실 뭔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보죠. 30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가차 한 번에 50이네요 보통 카드 게임도 그렇고 뭐 몬스터 게임도 그렇고 가차 하는데 좀 미래에서 보면 되겠죠. 한 번에 50, 하루 출석. 이거는 출석 보상 이벤트 출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까 방금 그 출석은? 일일 출석이 따로 있을 텐데. 임무 가방 이벤트. 이벤트 보면 되겠다. 출석 이벤트 출석으로 50씩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일주일에 50이고 3일째 들어가는 게, 일주일에 50으로 보면 되죠. 일주일에 50이면은 이게 하루에 뭐 10이 좀 안 되는 수치인데 일주일에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뭐 다른 캐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뭐 무과금한 사람들도 요즘 이런 게임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 뭐 한 번 딱 시작해서 거기서 모두 다 뽕을 뽑아서 다 보겠다 이런 거는 게임 자체가 그렇게 의도되지 않으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 지원이라는 게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번 볼까? 79, 164 한번 해볼까? 아, 슬라임 출몰 지역이에요. 레딜의 슬라임은 고블린보다 강한, 주의해주세요. 궁금한 게 수정자도 내가 컨트롤하는 건가? 일반 공격이 있고요. 드디어 이거 볼 수 있네요. 125%의 데미지 주고요. 이로운 효과, 그러니까 버프를 삭제하는 디버프죠. 디버프라고 해야 되나? 디버프 아니구나. 버프를 깨는 건데. 아, 이거 120 피해 이거 두 번이고요. 파멸의 문장 하나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표적 상태일 때 50%만큼 간통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50의 데미지가 추가되는 거죠. 50%의 데미지.
그럼 총 172죠 굉장히 세네요. 방어는 받는 피를 감소시켜주는 피해고요. 뭐 레벨 차이가 나서 그냥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쓰죠? 화살 세대. 어? 센데? 우리 도우미도 제가 선정할 수 있네요. 그리고 도우미가 레벨 1인데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등급 같은 게 높은 거지. 지금 등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광역으로 출혈 피해까지 입히고 100% 데미지 관통 출혈. 마법사 계열이겠지 딱 봐도. 아닌가? 검인가? 아 무기가 있으니 검이겠구나. 방 데미지 줍니다. 화면이 터진 건가요? 아 남아있는 거구나. 얘는 탱커같이 생겼는데 얘는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요. 140%에 100% 추가면은 그쵸? 생각은 다르게 얘 뭐 능력이 유닛마다 다를 테니까 모르겠고 얘도 비죠? 관통출 행동력을 30% 감소시킵니다. 이거 뭐 도발 같은 거 한 건가요? 그동안? 다른 거 못 때리는데? 평타로 잡죠? 화면은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건 빛의 심판, 빛의 마법을 쓰는 캐릭터네요. 이 표시가 마법상인 것 같은데 얘는 상대가 도발 상태일 경우에 바로, 그러니까 도트라던가 부가적인 게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직발로 데미지를 세게 때려 넣었네요. 무려 200까지 얘는 그냥 까구리 200인데? 200에 피해를 주고 4초동안 탈진 상태를 만든다. 4초동안 탈진 상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써보죠? 써보면 알겠죠? 아 기다렸다 쓰는 거야? 어째 좀 세 보인다 했더니 여기 초로 나뉘어져 있는 게 이게 턴마다 다른 거 200%인데 두턴 기다리는 거면 너무 크고 아마 보통 게임에서 민첩 수치가 있으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 같죠? 카드가 근데 스태미너가 어마어마해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더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임무 보죠.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좀 짧은 게 좋아요. 튜토리얼만 많으면은 튜토리얼만 보다가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봤습니다. 모처럼 받았으니까 좀 더 즐겨보죠. 아직 본 것도 없고 자 이번엔 추종자 없이 가겠습니다. 제 캐릭터가 얼마나 센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좀 살펴보면서 능력치가 안 보이는데 사실 레벨대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체력이 낮고 낮은 애가 더 데미지가 세게 데미지 특화되어 있겠죠. 얘는 방패 문양이고 얘는 마법사. 얘도 마법사 같죠? 뭐가 얘가 마법사인가?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 다른 건가? 뭐 들어가보면 알 테니까 나중에 보고 쓰면서 제압을 하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네요. 얘로 하죠. 얘가 레벨 2니까 먼저 잡겠습니다. 체력도 비슷하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데미지? 도발 방어력 증가. 아 좋아. 어우 좋아요. 파멸의 문장에 효과를 이렇게 받아서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거구나. 얘는 마력탄 한번 써보죠. 저번에 못 썼으니까 준비시키고요. 아 여기 초가 있네. 아 그거네. 아 이제야 봤네 이거를. 장르가 뭐였더라? 이렇게 초가 지나서 이렇게 2초가 지나면 쓸 수 있다 자동으로. 이야 잘 만들었는데 괜찮은데요? 저는 내가 자신있게 칭찬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네요 진짜로. 탈진된 상태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그런 거겠죠? 평타쳐 잡겠습니다. 이게 카드게임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카드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캐릭터들이 이동하면서 싸우는 전투게임이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천재 활력, 활력? 활력도 주네, 20을 주네 그냥. 13을. 그래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스태미나 전부 회복이 되고 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인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그냥 플러스가 되네요, 이 게임은. 보통 던전 이동하면서 키운 걸로 싸우는 게임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카드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데미지 퍼센테이지 개수가 좀 낮네요. 또 스킬 한 방으로 갈리거나 그런데 등급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병사의 검 깜짝 놀랐네. 뭐라고 쏘는 거 했네. 이게 마법사 아니었나? 검 써도 돼? 강화 최대 5까지 강화가 되는데 아 줄이야 지금 안 끝났군요. 강화합니다. 같은 거 두 개를 받쳐서 데미지가 1이 올라가요. 50에서 51로 10% 올라가는 거야? 유저가 얼마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다. 승리하여 던전에서 보너스 상자를 열 수 있어요. 10개마다 1회 상자 개방 가능합니다. 이게 다야? 근데 너무 좀 밋밋한 거 아닙니까? 투기장 같은 거 없나요? 아 레벨이 있어야지 갈 수 있네. 몸과 주점 개방 스페셜 차원 포탈 이렇게 있는데 레벨 4니까 아마 금방 오를 거예요. 스태미나도 많고 쭉쭉 돌아서 보도록 하죠. 오 160까지 올라갔어 한 번에? 가자. 보스는 강하고 쉽게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기억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얘가 보스였는데 멧돼지인가 씨. 그렇게 세 보이진 않죠 보면은. 화면을 묻혀서 보스를 뭘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켈레톤이 없으니까 도발이 없겠네요. 탱커인가? 아 무슨 등력 같은 거 본다 그랬는데 얘네 같은 게 이게 게임이 보통 보조 같은 게 있고 공격, 방어, 그리고 마법 그리고 보조해주는 애가 있지 않을까요? 레디죠. 어우 야 진짜 한 번 잡겠는데? 평타 쳐야 되나? 이거 치겠습니다. 도발 추가 피해가 쓸모가 없어. 얘부터 잡죠? 잘 만들었네. 아 이런 유의 게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헌터 왜 이렇게 세냐? 프림님이 함께 할 거예요. 저 랜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모험가들 도와야 된다. 스토리 끝났다는 걸 얘기하죠. 이제 프림이 넘어갔다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끝이 났고 뭐 앞으로 뭐 9레벨, 15레벨 이런 식으로 업적이 됐다. 아, 간다면서 또 얘기해주네.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가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걸 설명하는 게 저 프림 역할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얘는 뭔데 이렇게 세 보이게 생겼냐? 얘도 C야? 네. 클리어합니다. 아 이번에 받은 기능들로 뭔가 좀 강화를 한다거나 해보고 싶은데 자폰수석 다섯 개가 필요하다. 얘가 지폰석이고 만드는 거 어떻게 하더라? 지폰석으로 하면 되나 그냥? 연성을 하면 되나? 저걸 어떻게 했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던전이 개방됐으니까 가봐라. 아 좋습니다 가자. 전맵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전투력이 올라갔네요. 빨리 해보죠. 나중에는 지원을 받으면은 쉽게 될 것 같은데. 도발하는 카드가 있네요. 도발하는 카드 먼저 때리겠습니다. 아 그럼 얘랑 맞춰서 때리면은 그냥 잡자. 얘 도발하고 어? 침묵이 스킬을 막는 기능이죠. 그럴 세네. 오 야이씨.
두 발인데 얘한테 스킬을 쓰겠습니다. 야, 이 주문을 외워서 쓴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에이스 위치 아니야? 그 자리면? 주문을 시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또 이런 식으로 턴제 게임에서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좋아요. 아, 진짜로 가겠다. 아직도 안 갔네요. 골드 레벨업이 뭐야? 보험가 레벨 5 어찌됐건 가방의 메뉴가 열렸다. 가방을 열고 안 가서 아직도? 장신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장인 목록에서 마석 슬롯이 있어요. 각인시켜볼까요? 반격 확률 상승. 아, 반격도 가능해? 이게 다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정보 나왔습니다. 강화에 아이템 입히는 것까지. 에이, 전혀 카드게임 냄새가 안 나는데. 그쵸? 솔직히? 근데 잘 만든 게임이니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난 이 포지션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어이, 잘 나왔네. 극대화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야? 행동력 빠름 2.5초. 아, 행동력이 나오네. 얘는 보통 얘 느림. 얘가 빠른 2초네. 아, 이 행동력이 있는 건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하는 게 보통 전투 게임에서 턴제로 해서 한 바퀴가 돈 다음에 다시 턴이 이게 정비가 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속도가 빨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좀 적은데 아예 뭐 코로세움 같은 데서 먼저 때려서 죽여버린다거나 하늘 막 점사해서 뭐 이런 거면 좋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빨리 때리는 거, 강한 녀석이 좀 많이 때리는 거 이거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도 보죠. 아, 세 번 더 이기면 보스까지 잡겠습니다. 됐네. 아, 광고를 봐야지. 아, 이렇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게임들이 가금 요소만 넣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걸로 인해서 뭐냐? 저런 기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느린 거랑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때리는 게 0.5밖에. 스킬 준비 중. 스킬을 깰 수 있는 기능은 없나? 도발 없잖아요 지금. 마법 쓰겠습니다. 얘 때리죠? 아, 너 언제 침묵했냐? 아씨. 좋아요. 야, 센데? 스킬 준비할 때 때리는 것도 나오겠다 이제. 그럼 이 게임은 아, 스킬 준비 기간 내 때려서 못 쓰게 하는 스킬이란단 말이야. 자. 게임에는 컨텐츠를 있는 거는 직접 다 즐겨볼 거기 때문에 던전을 좀 돌겠습니다. 다 스킵하고. 두 배 전투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다 막혀있네. 근데 원래 기본 전투 자체가 빠르네요? 초 단위로 초 소수 좀 넣어서 그 단위로 때리기 때문에 센데. A자리가 있는 게 얘가 A지? 그러고 보니까 얘 다들 B고. 스킬 쓰겠습니다. 평타부터 못 치네요. 어우, 오, 센다. 좋아요. 뷰 써서 뭘 때려도 네. A급짜리가 세서 잡을 것 같거든요.
좋은 카드 모으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하나라도 좋은 거 하나 완전 좋으면 얘가 빨리 때리고 강하고 여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밸런스적으로 센 애를 하나 해서 재밌겠네.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튜톤의 검은 눈물에 오염된 컨킬 황실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검은 눈물에 오염된 건 인간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물, 식물, 요정, 정령, 천사, 악마, 심지어 세상에 창조했던 드래곤들까지 검은 눈물에 오염되었지요. 튜톤의 튜톤들은 검은 눈물에 오염된 다양한 종족들을 이끌고 랜드리 행성 전역에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맞서는 군단이 만들어졌죠. 아, 그렇게 내밀기도 했어. 궁금하지도 않네. 얘 잡죠? 얘가 스킬 쓰니까 맘에 안 들어요. 도발만 안 걸면 되니까. 뭐야. 아, 쟤한테도 쓸 수 있어? 이거 쓰면 되죠? AA가 낮아서 무난하게 다 깨겠는데? 얘가 굉장히 느리고, 얘가 2초고 얘가 3초고 생각하면은 원래 기본 능력이 느린데 거기다가 시전시간 2초, 그럼 5초죠? 얘 거의 한 3번 때릴 때 동안 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데 데미지 자체는 한 방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떼야지. 멀티에서 콜로세움 플레이어 PVP 같은 데서 턴마다 시간전이 짧으면은 되게 좀 스피드있게 재밌게 하겠다. 고인물들이 굉장히 빨리 막 다 때려잡을 것 같긴 한데. 다음 거 보죠. 보스까지 잡으면은 너구리. 얘가 보스인가? 아닌데? 얘죠? 수호대에 맞는 용기는 칭찬해주지. 템플 기사입니다. 생긴 건 진짜 되게 세 보이는데. 일단 마법을 쓰는 애를 뭐 제거를 하겠습니다. 외야를 제거해주고. 이런 게임 보스가 체력만 많지 딜까지 세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절이 돼 있을 거예요. 아, 너 보스 침묵 들어갔냐? 아! 아, 좀 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잡습니다. 딜 세네 제가. 그냥 세네. 미라를 쳐야겠죠 일단은? 얘가 침묵을 넣으니까? 아, 뭐 침묵 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있으면 거슬리잖아요? 잡고 잡아주고요. 아, 못 잡어. 야 진짜 느리다 얘. 피세기 하면은 밥 비상 까일 테니까 이거 충전해주고 평타 때리면 잡겠네요. 걸고. 아,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아, 이기긴 할 것 같네요. 좋아요. 아, 뭐가 이렇게 쎄. 2초야? 다음 턴이면 쓸 수 있네? 자, 예기술은. 지금 써두면 다음 턴에 1.9초. 다음 턴 돌아오고. 얘 2초죠? 아, 얘가 먼저 들어왔는구나. 그럼 때리자, 그냥. 때리면 잡겠지. 어우. 잡습니다. 보스 룬은 그럼 확정으로 나오나 보다. 게임 끝나고 임무를 통해서 늑대인간 검은 눈물 정화시킬 수 없어. 7레벨. 자, 계속 볼 겁니다. 일단 마을로 가서 9레벨의 스페셜 던전이 개방되니까 그거는 보고 싶거든요. 이거 보죠. 보상 받고. 생긴 거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저도 쎘고. 튜톤 기사를 제 파티에 넣겠습니다. 얘를 강화하고 레벨업까지 시킬 거예요. 강화. 별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된 거 치고 딱히 아 강화하죠. 되게 등급은 안 올라가네. 레벨업 시켜서 수행횟수 6, 1레벨, 5레벨, 10레벨씩 레벨업 가는 거지. 확인하죠. 돈으로 레벨업 시켜줍니다. 이 정도면은 들어가도 싸울 수 있겠지. 별이 3개인데? 자, 얘 대신 마음에 안 들었어요. 행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 3초고요 260에 150, 150. 왜 이렇게 세냐? 아, 얘는 빠르니까 약하긴 하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무기라도 좀 주죠. 불쌍한데. 병사의 도끼. 아, 근데 얜 도끼가 어울린다. 갑주도. 그래서 걔가. 아, 넌 이제. 내놔. 내놔. 아 진짜 치사하게 먹었어. 빼도 되는데 일단 다음 던전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추출할까? 추출하죠. 아 50%야? 아 이거 뽑으려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얘는 보스가 이상하게 생겼냐? 포레스의 늪지대. 거미랑 나오는 거 보니까 극혐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게 너무 이게 게임이라고 막 처음에 퍼주면은 무슨 신규 이벤트라고 좋은 거 줍니다고 퍼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초반 부분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금 적당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도 안 주고 적당하게 좀 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오히려 대충 싸워도 이길 정도 쉽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저거 하나 잡고 그냥 터질 것도 없네. 너무 센데? 얘는 어디 스킬 하나밖에 없네요. 시트급이라던가. 어 근데 개수는 굉장히 좋아요. 파멸의 문장 효과 100%가 줍니다. 저기 125% 이미 입히고 대기 시간이 8초나 되네요. 얘 때리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센데? 센데? 느린 만큼 스킬 개수가 높나 보네. 얘가 그러면 튼튼한데? 어, 괜찮은데? 등급 낮아도 쓸만하네요. 레벨도 지금 같은 수준이고 세고. 아까 뭐 트리플 S까지 있던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네. 이거는 게임은 많이 나왔어요. 재료가 많이 나왔네요. 다음 지역 이제 대사도 별로 없고 9레벨 찍고 보스 사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9레벨을 찍어서 평타 한번 쳐볼까? 평타 얼마 됐나? 안 터진 것 같은데? 화면에 문장이 써있는 거에 때려야지 터지는 건가? 게임 진짜 세대. 아, 스턴 겸 이 게임에 스턴이라는 게 있네. 3초 단위로 때리는 게임인데 스턴이 몇 초야 지금?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보죠. 어, 한 3, 4초? 때립니다. 야, 어떻게 너가 두 번 때리냐. 야, 씨. 보스 외에는. 자. 됐다. 한 레벨. 빨리 다음으로 갑니다. 되게 오래 한다. 요즘 모바일 게임 되게 오래 하지 않습니까? 먹히거든. 좀 너무 대충대충 하고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게임에 있는 컨텐츠만큼은 전부 볼 생각입니다. 너무 막 넘겨버려서 게임의 재미를 다 못 봤는데도 끝나서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시자는 분도 많아서 댓글에도 막 티가 나더라고요. 아직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못 봐서 많이 아쉬워하는 듯한. 많이 보겠습니다. 게임의 재밌는 부분, 테러를 당하고도 4.1이 되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건 당할만해서 당한 것 같긴 한데. 다음 보스 잡으면은 올라가겠다. 거기까지 곤충이 나와요.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나온다면 나온 거겠지. 제일 센 애한테 기술 두 개 걸어서 잡자. 딜이 너무 좀 약한 것 같은데? 딜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화면에 문장은 좋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약한데 제가? 빼야겠다. 야, 템플 기사 좋아. 맘에 들어. 세이그도 멋있어요. 보면은 뭐 보스 같아요. 등급 제일 낮습니다. 시드급이고요. 제가 때렸으면 좋겠네. 제일 세 보인다. 가운데 있고. 여기서 레버비 되나? 되네. 다 보스까지는 볼까요? 아휴, 알아서 보여주네. 던전에 등장한답니다. 던전부터 재료까지 희귀한 재료 가득하지요. 기간 내만 입장할 수 있는 던전입니다. 방문해 보도록 할까요? 몸모도 이렇게 허접해 보이냐? 아, 배트 3? 뭐야? 뭐야? 자동으로 싸우고 난리야. 자동 싸워봐라. 되게 튼튼하다 근데. 진짜 세다. 템플이 진짜 세다. 한 방이야 기술 쓰면. 뭐야. 내가 먼저지. 야, 걔를 왜. 진짜 세다 템플. 아, 잡겠죠. 전 손 뗐습니다. 뗐습니다. 아까 파는데? 공수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딜도 안 되고 탱도 안 되고 너무 약해. 방어력 계산이 뭐 퍼센테이지로 전개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도가 있고 그 선을 못 넘으면은 확 낮아지고 넘으면 확 세지고 이런 형식인 것 같은데. 스페이 던전 클리어 됩니다. 템플 기사의 압도적인 힘으로. 템플이 A급보다 센데? 10레벨. 많이 올라간다. 길드 막 개방해줘요. 길드 보죠. 여기서는 존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맺고요. 사실 오늘 하면은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분발하기 뭐하지만. 재밌는 게임이지만 이런 종류의 게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보스 깨져. 도움을 빌릴 수가 있어요. 용병을 볼까요? 친구 말고 용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어가 아닌 게 아니군요. 전투력도 못 봤어, 보스. 야. 이런 강제적인. 오염된 엘프가 있겠다. 에린느. 엘프야? 이거 뭐 요정이야, 뭐야? 체력은.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해 보이는데 체력은 900대예요. 자, 때려보죠. 그냥 얘 때리면 죽일 것 같은데. 내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야. 보스는 세지. 볼까? 관통 출혈 피해. 이건 적에게 100%의 데미지 입힌다. 이게 일반이잖아. 화면의 분장을 두 개 부여합니다. 50%의 피해만 주고 두 개를 부여한다고 해요. 때려보죠. 괜히 옛날 화면의 분장이 어떻게 터뜨리는지 모르겠네? 때려. 야, 역시 에이스야. C급 에이스.
이번에 똑똑하게 예, 빠른 거 먼저 어태커 먼저 공격을 합니다. 보스가 힐을 해주네요. 에이스랑 딜리 아 SS인데 지금 슈트웨어랑 비슷해? 야 살짝 오벨 아냐? 90레벨이네요. 어 얘 뭐야 카운터야? 때립니다. 빠르다 2초네 자일을. 아 이런게 제일 싫어요. 컴퓨터는 그냥 있는거 패턴대로 쓰는거 같은데 어차피 딜이 더 들어가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 까주고요. 문장 언제 터지는거야. 어우씨 좋아요. 아 보스 것도 주네 이렇게. 뭐야 라트리스 모험가인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잘 만든 게임이네요. 뭐 이것저것 컨텐츠가 있고 특히 모험 모드 같은 거 스페셜 던전 한번 더 볼까요? 아 그건 말이야. 자 마을로 가서. 아 여러 개가 있는데 아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네. 이 뭐야 산타 배추사 씨 루돌프 오우거 경험치에 있는 경험치를 주는 눈이고 어둠의 성탑 활력의 숲 이렇게 날짜별로 맞나봐요. 이거는 특이한 점이 모험모드라는 게 어떤 게임이든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어차피 끝나게 돼 있는데 모험모드의 보스가 추가돼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돼 있네요. 그냥 해볼까? 용병을 데리고 한번 해보죠. 엘프 공주 데려가겠습니다. 이 누구냐? 되게 세 보인다. 얘가 제일 세. 어, 이 뭐야? 트리플 S야? 얘는 그럼 S고. 얘는. 얘도 S고. 트리플 S가 세긴 한가. 트리플에서 하나한테 갈 것 같은데? 순정을 왜 집어넣는 거지? 지금 자동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녀석의 의도를 몰라요. 아, 야 뭐야 출혈 골고루 때리네요. 되게 뭐 강액 같은 걸 한 번에 뜯어버리려고 그러는군요. 아, 제장님 역시 끝까지 안 죽는 것 봐. 야 0.5 0.5초 추가하는 것도 있네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클리어가 됩니다. 클리어가 아니라 패배가 됩니다. 마을로 가죠. 보상이 별게 다 있네? 이건 뭐야 카드를 주는 거야? 어 좋다. 아 이게 힐러가 이렇게 돼 있나 보네. 스킬 좀 볼까? 아 공격력이 80%만큼 회복을 시킵니다. 아군의 공격력 회복을 시키고 공격력을 재생시킨다. 이거는 뭐 디버프를 없애주는 거겠죠. 재생시킨다는 거는 비등급 카드 나왔습니다. 에린느 뭐 이렇게 해서 아, 여러가지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카드 배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카드가 있는 것 뿐이지 카드 형식으로 나온 것 뿐이지 그냥 몬스터가 나와서 뭐 유닛이 됐건 진행하는 형식인 것 같고요. 어, 이건 좀, 어, 이건 뭐야? 모험 모드로 그렇고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왜 카드 배틀인지, 왜 이런 식으로 카드 배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